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발견입니다. 루터의 친구가 이런 말로 루터의 어떤 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강의가 없을 때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하루는 책들을 검색하는 동안 우연히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다. 그때까지 루터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흥분에 휩싸인 채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강단에서 강론되거나 주석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이야기와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큰 감동과 기쁨을 경험했는데 생애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가슴속 깊이 언젠가 주님께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갖게 해주실 소원을 품었다. 여러분, 실제로 루터는 자국어, 독일어도 된 성경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의 주제는 말씀의 완전함.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이 첫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7절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연이 나오다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어지는 말씀의 영광, 연결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잘 보시면 모든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하늘과 궁창, 2절에 날과 밤, 그러다가 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 태양이 눈과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늘과 궁창의 주인공,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해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는 태양을 보다가 이 경건한 사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 이게 핵심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합니다. 태양의 열기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그래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가진 어떤 한 가지 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7절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뭡니까? 말씀의 완전함과 확실성. 자, 무엇입니까? 아, 6절까지. 태양보다 더 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온 땅을 다 비추는 것 같은 이 태양의 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아무도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다윗의 소원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완전하게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 말씀만이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 내가 괴로운데 나도 다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또는 내 양심에서만 회개할 뿐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암덩어리가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런데 MRI를 찍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편하다. 여러분, 아니죠. 큰일 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내가 모르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모르는 죄가 나를 죽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나 자신은 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완전하고 순결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어두침침한 눈으로는 작은 먼지, 위험한 이 박테리아를 보지 못하죠. 그러나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아니,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지배합니다. 숨은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면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영혼이 죽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박테리아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죄, 숨은 허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시편 19편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열납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즉 사람들이 못 보는 것,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서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내 입의 말과 마음 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죠. 상식적인 예의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장소와 시간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냥 거룩함,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숨은 허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그때 그곳, 그리고 내 마음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9살에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목사 자신의 거룩함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드러나는 죄악,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허물 넘어서서 내 입에 말 한마디,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성경을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